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, 드디어 때가 됐어요. 자, 포항에 깊은 산속 꼭대기에 거기 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귀가 멍멍해서 저는 귀가 잘안 들리거든요. 그 정도로 그 산속에서 나오는 수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여러분, 제가 지금 수액을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떨어지면은 거기는 떨어지는 건 없어요. 지금 저는 고르쇠 수액하고 고르쇠 수액을 갖고 왔는데, 고르쇠 수액을 지나고 나면 이제 층층이, 달래, 머루, 이거 수액이 계속 나오거든요? 그러면 전화하셔가지고 미리 주문을 하셔야 돼요. 고르쇠는 이제 거의 끝날 때 됐고요. 거의 주문이, 왜냐면 이거는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다 주문해서 먹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고르쇠는. 그런데 다른 데서 나는 거와 달라요. 이거는 높은 데서 해야 하기 때문에. 근데 고르쇠가 혹시 있으면 주문하시고, 안 그러면 이제 층층이, 달래, 머루, 요 수액을 지금 주문하시면 너무 좋아요. 여러분, 층층이도 그렇고 관절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데 머루, 달래, 층층이 다 좋아요, 여러분. 거기에 주문을 하시면 될 거고요.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표고버섯 말린 것도 있고요. 거기에 요렇게 청계알이 있고, 그다음에 요렇게 유정란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색깔 보이시죠? 자, 요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지금 수액을 한번, 이 고르쇠 수액을 한번 언니랑 한번 먹어볼게요, 여러분. 자, 이렇게 해놓고, 자, 이거를 따서, 자, 언니 컵 한번 벌컥벌컥 한잔 마시세요. 좋으니까. 고르쇠. 관절이라든지 뭐 이런 데 너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, 자, 한번 저도 마셔볼게요. 어때요? 맛있어요? 고르쇠는 달아요. 고르쇠 물 먹다가 다른 물 먹으면 좀, 그냥 맹물 마시는 것 같을 거예요. 근데 고르쇠는 좀 달아요, 여러분. 되게 단데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어요. 아, 맛있다. 와, 시원해. 와, 산에, 깊은 산 속에서 그 외에 산에서 물이 쫄쫄쫄 내려오는 그 저기물 먹는 것 같아. 뭐지? 그 산에서 나오는 무슨 물이라 그러는 거지? 산에서 약수물. 약수물 먹는 그런 느낌인데요. 이거는 한 방울 한 방울 고로쇠 수액을 받아서 여러분 드리는 거거든요. 제가 이거, 이 수액들은 한 병에 만 원씩이에요. 그럼 보통 6개씩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층층이 2개, 뭐 달래 2개, 2병, 머루 2개, 2병 이런 식으로다가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요거 지금 주문하시면 아마 미리, 요거는 지금 이제 끝나갈 때 됐고요. 얘네들 그 층층이하고 그다음 머루 달래는 미리 선약을 해놓으시면, 올해 해놓으시면 내년에도 그분들에게 아마 먼저 주문을 하시면 빨리 될 거예요. 이제 이 수액이 철이 있어요. 그 철이 지나면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이 제철이에요. 수액 지금 엄청 나오는데 아무 데서나 나오는 거 드시면 안 돼. 여기는 진짜 제가 그래서 귀가 멍멍하다고. 진짜 맑아요. 깨끗한 공기 좋은 곳이거든요. 그 깊은 산 속에서 진짜 임도로 꼬불꼬불꼬불꼬불로 들어가서 산 꼭대기에서 있는 그 고르쇠랑 층층이 수액이랑 머루 수액, 달래 수액. 또요 계란. 요, 이집 계란은 이거와 이거 다른 것 같지만 한번 이 아이들이, 어린아이들을 한번 시켜서 더 보세요. 또 환우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이거 지금 없어서 못 팔거든요. 아이들이 이거 먹고 나면은, 에이, 다른 거 갖다가 마트에서 사다 주잖아요. 에이, 나 이거 안 먹어. 맛없어. 전에 거 줘.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. 금방 알아봐요. 아기들은 거짓말을 안 시켜요. 그래서 저희도 요거
쪄서 한번 내일 가져가서 먹을랍니다. 아셨죠?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사랑합니다.